네, 장기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하는 가히 광란이라고 할 수 있는 미친 춤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검찰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또 검찰들의 이분이 직무정지에 대한 반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이 공직자들은 집단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관행에서부터 벗어나야 새로운 나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검찰들 반발을 보고 이건 집단 이기주의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이런 관행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은 즉 윤석열 총장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임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대통령이 하던 그런 뜻을 이때까지 말 안 하다가 그런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권이 끝장내기, 끝장날 조짐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감찰위원회라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징계위원회에 해부하기 위해서, 해부함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외부인사 중심입니다. 그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그 다음 또 징계위원회에 해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3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결론이 뭐냐? 옳지 않다. 즉 징계위원회 해부할 만한 사안이 못 된다. 또 직무를 정지할 만한 사안이 못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반대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지 대외적으로 공표되기로는 만장일치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마침 어제 이 추미애 장관의 그 윤석열 총장 직무 집행 정지한 거를, 그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금 전에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나 하면, 인용, 그러니까 취소해 달라는, 즉, 직무 집행 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은 이는 옳다. 이렇게 봐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일단, 검찰총장의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말하자면 타격입니다. 즉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해임하려고 딱 그냥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뜻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반대,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반대. 국민 여러분, 이게 뭘?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서서 미리 또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59개 이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있다는데, 그 전부에서, 59개 검찰청 전부에서 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는 옳지 않다. 위법, 부당하다. 이 다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6개 고등법원장 전부 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다 밝혔습니다. 오직 남은 사람은 말하자면 이 정권에 붙어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동부지청장, 남부지청장, 그다음 서울지검 차장검사 네 사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씨가 아주 뭐 이 정권에 하던 충격인데, 그 사람 밑에 있는 검사들도 다 반기를 떴습니다.
즉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 정지시키는 옳지 않다. 전부 국민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세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전 검사가 다 반대하고 그리고 또 감찰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또 법원에서도 이 주미애 장관은 법원하고 판사하고 검사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저가 만들어놔 버렸어요. 어제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권 끝납니다. 이 정권 끝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이 힘이 센 자, 이 권력자는 외부에서 꼭 그걸 밀어내서 권력자가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여러 가지 부패나 또는 권력 이완 현상, 어려운 기강회의를 통해서 많은 붕괴하는 법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런 붕괴의 방향으로 굉장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머지않아서 문재인 정권은 붕괴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요, 이 썩은 고목나무도 밀어내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밀어내야 됩니다. 누가? 국민이 밀어내야 됩니다. 더더욱 지금 이 제1야당은 지금 완전히 국민의 신망을 잃었습니다. 제2중대로 지금 낙인을 찍혀가지고 실제로 또 하는 거 보면 이 정권을 끝장내고자 하는 결기가 없습니다. 나라 믿을 수가 없고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 뭐 저 주미애 씨하고 윤석열 씨, 주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업 아니냐, 갈등 아니냐, 또 그거 뭐 정치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지. 그 우리 국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분의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이 그 이 검찰을 전체가 반대하고 국민 여러분이 여론이 엄청나게 질타하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요 반대하는 국민이 약 60%고 옳지 않다고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 정지시키는 옳지 않다는 것이 한 60% 가까이 되고 잘했다 하는 사람은 한 30%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찍어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강행하게 돼 있으니 강행하겠다는 어제 의사표시를 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면 정권이 만약에 이것이요. 만약에 통과된다 칩시다. 국민의 이런 반대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쫓아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의 국정을 저 멧대로 운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내가 예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권이 걸려있는 모든 사업들 아니십니까? 그런 사업들 전부 다 이 정권이 자기네들 가까운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저항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못하리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 같은 것도요, 저금 멋대로 올립니다. 왜? 국민이 그 주미애 씨가 그 앞세워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그런 위법부당한 행위를 보고도 국민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이런 국민에 대해서는 세금 멋대로 올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뭐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다양하게 이 정치인들을 만나서 제대로 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전열도 좀 정비해서 제대로 좀 싸우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결국은 광화문에서 말하자면 국민투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집회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못 모입니다. 저희들도 절대로 요즘 코로나가 지금 날씨도 춥고 그래서 계속 지금 많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방역 조치에 위배되는 일은 저희도 다 하려고 합니다. 왜? 빨리 이게 어쨌든 종식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집회를 하는데 그게 내일입니다. 내일 2일, 12월 2일 수요일 날에는 여러 사람들이 연사로 나옵니다만 특히 그리고 이재호 전 대표도 내일 또 연사로도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문재인 정권의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횡포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또 이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말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든데요. 저희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선 차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차량을 새 차는 살 수가 없고 헌차를 살려고 해도 한 7,800만 원은 아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후원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끝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총력을 우리가 다하겠습니다. 내일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